정중선을 인비즈라인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?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. 앞니 정중선이 안 맞고 그리고 아래턱이 약간 커요. 주걱턱 경향을 가지고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서 절단기압이면서 앞니 선이 맞지 않는 그런 환자분의 오늘 치료를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. 정중선이 안 맞는 거를 인비즈라인으로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댓글에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시죠. 네. 자, 우리 환자분 보십시오. 교정치료하면 대부분 처음 모습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앞니 절단기압, 반대기압이었는데 지금 뭐 정상적인 기압이 돼 있죠. 정중선도 잘 맞고 근데 처음 한번 만들어보자. 처음처럼 오케이 오케이 더. 처음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. 처음에 이렇게 아래턱이 이렇게 맞물렸었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 볼래요? 지금은 저 선도 잘 맞고 아유 우리 아가씨 오케티라면은 잇몸이 좀 부었죠. 앞니 길이가 조금 짧아 보이는 게 흠인데 요거는 나중에 교정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잇몸 치료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. 제가 또 교합을 중요시 여기니까 옆에 한번 볼게요. 교합 체크는 굳이 안 해도 교합 좋죠. 옛날에는 여기에 조금 나왔었죠. 오른쪽 한번 볼게요. 여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정상 교합이죠. 이렇게 처음에는 턱압 내밀어 봐주실래요? 예, 네, 이렇게 나가 있었거든요. 인비즈라인 통해서 모든 치아를 뒤로 하나씩 다 보냈습니다. 교합 한번 볼까요? 이 예. 사실은 우리가 주걱턱 치료하다 보면요 교정을 해갖고 이 절단기압을 훅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넣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. 상악 한번 볼까요?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. 트리플렉스 몇 개 지금 붙여놨고 위에 덧니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예, 치아는 발치 당연히 하지 않았고 아래쪽도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았거든요. 보통 주걱턱 환자들이 이렇게 덧니는 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치료는요 약간 오래 걸렸거든요. 처음에 왔던 게 2017년도 6월달에 왔는데 관절 스플리트 치료를 조금 했습니다. 약 한 7, 8개월 정도. 교정치료는 본격적으로 한 게 2018년도 3월달부터 시작을 했네요. 그리고 리파이먼트라고 한 두 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치료는 약 아마 2년 10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인비즈라인을 가지고도 이렇게끔 앞니 반대교합이라든지 절단교합, 정중선 틀어진 것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.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. 처음에 왔었을 때 보면 아래쪽 정중선이 틀어져 있었죠. 이러면 보통 안면 비대칭도 같이 동반이 많이 돼요. 이렇게 선이 맞아야 되는데 완전히 틀어졌는데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끔 맞추는 걸 목표로 치료를 했습니다. 앞니끼리 맞닿는 걸 우리가 절단교합이라 하죠. 여기 오른쪽 편에 앞서 보여드렸듯이 아래쪽이 좀 많이 나와 있죠. 원래 이 송곳니하고 여기 끝끼리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. 보통 이렇게 정중선이 안 맞을 때 안면 비대칭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은 아래쪽이 왼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이런 비대칭이 있거든요. 원인이 치아가 이렇게 껍 틀어진 거는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뼈가 안면 비대칭이 이렇게 심하게 돼 있다?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수술을 같이 동반하는 그런 교정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마지막 날, 기쁜 날이죠? 많은 날이라고요? 이렇게 어태치면 오늘 다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